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관세 위협과 또 미국의 임금 증가율 상승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1% 하락한 25,916.5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22% 내린 2,871.6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5% 하락한 7,902.5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주간 기준 다우존스 지수는 0.19%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03%, 2.55%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제품 2,670억 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 방안이 준비됐다는 위협을 내놨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7일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내가 원할 경우 2,67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준비됐다고 말했습니다. 부과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2,000억 달러 대상 관세에 더해서 또 다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위협을 내놓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조만간 발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 호조가 미 연방준비제도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분석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8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20만 1,000개 늘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19만 5,000개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실업률 역시 두달 연속 3.9%로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기간 근로자들의 시간당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하면서 금융 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베렌버그의 미키 레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는 연준이 계획한 경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 호조로 강세가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에 따라 소폭 내렸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0.3% 하락한 67달러 75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WTI는 지난 주간 2.9% 하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2,280대로 밀렸습니다. 이 반도체 주에 대한 고점 논란이 불거졌고,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경계 심리가 확산이 됐는데요. 다만 중소형주는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를 이어갔고,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 엘리베이터 등이 관련주, 남북 경협주들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에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소 등이 또 오름세를 보였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 한주 동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에는요. 지난주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한 공청회가 마감이 됐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이 3라운드에 돌입하게 되는 건지 전문가 의견 들을 거고요. 국내 시장에서 지난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후반 들어서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앞으로 흐름 어떨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까지 짜 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이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시장의 신호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주 시장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 점검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공청회가 마감됐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향후 전개 방향 어떨지 살펴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분석해봅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남북경제협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예, 지난주 우리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간 이 나프타 개정 협상이 불발이 됐고요. 또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우려감이 지속이 됐고 여기에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가 부진했던 영향이 국내 쪽으로도 고스란히 반영이 됐습니다. 반면에 제약 바이오나 이 자동차주 등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대표님 먼저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시장 어찌보면 사실상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대를 많이 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 지난 이제 그 8월, 7월, 8월 계속되는 두 달 연속 순매수. 물론 이제 7월 달은 한 3천억 달러, 3천억 원 내외, 그리고 8월 들어서 한 1조 6천억 원 내외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나 8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상당 부분 안정화 내지는 조금은 좀 확대되어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9월 시장의 어떤 그 밑그림 자체는 상당 부분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 가능성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설마 이 정도까지는 할 정도로 일단 좀 기대감은 계속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외국인들 거의 한 8천억 원에 가고 7,700억 원의 순매도 보여주면서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IT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IT 반도체 업종은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시장의 상당 부분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에 대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불거지면서 외국인 몇 년 만에 어찌 보면 가장 큰 하루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순매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 어쩌면 이번 주 외국인들의 수급에 또다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지난주 금요일 하루 동안 시장 내에 벌어졌다라는 그런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예. 이에 대해서 그 배경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첫 번째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 우려감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 앞서서 최은정 앵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체 미국에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공청회 마감. 이에 따른 주요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관망, 짙어지는 관망 양상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2,600억 달러의 어떤 그 추가적인
관세 부과 움직임. 이 2600억 달러라 하면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중국과의 무역, 통상 무역의 규모를 그대로 그 규모에 대해서 다 100% 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의미로 시장은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1차 340억 달러, 2차 160억 달러, 3차 2000억 달러, 그리고 나머지 약간 2600억, 2700억 달러 내외.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한 56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현재 그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요. 그렇다면 나머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25% 이상의 상당히 고율의 관세를 계속해서 부과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3라운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사실상 11월 어떤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 3주 전에 시장에 어떤 희망을 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 가능성,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11월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때 들려오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상당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 3라운드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시장은 장기화 가능성을 상당 부분 높아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하락 가능성 내지는 부담 가능성, 그것을 계속해서 시장 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최근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조정 양상, 물론 이제 뭐 반도체나 뭐 기술주들의 고점 논란, 실적에 대한 정점 논란 얘기도 물론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어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끝난다라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지난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라면,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진행형이다라고 본다면, 올해를 넘어서는 진행이다라면 장기화 국면. 이 장기화 국면은 결국은 모든 나라들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설사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수혜를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원가 부담률이 높아지게 되고, 이 원가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의 악순환 쪽으로 전망이 계속해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지금 현재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하나 더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FOMC 9월 회의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의 기정사실화, 그러다 보면 달러화의 강세가 당연히 시장 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기에 다행스럽게 이번 주 있을, 이번 주 목요일이죠? 22 통화정책 회의. 여기서, 금리를 동결해준다라면 일시적인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유로화의 강세는 다시금 달러화의 강세를 둔화시키는 달러화의 약세 전환 가능성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전반적인 환율 시장의 안정화 방향을 도모하게 될 텐데, 하지만,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면 일단 신흥국의 통화는 상당 부분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아르헨티나 페소랄지 터키의 리라화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 계속 잔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신흥국 통화의 상당 부분 위험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금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신흥국이 다 힘들겠느냐라 하면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 오히려 이런 그 신흥국의 금융 위기, 금융 불안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의 어떤 그 상대적인 우월 내지는 상대적인 안정성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이게 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상대적인 우리 시장의 어떤 그 러브콜이 나올 가능성, 물론 이게 좀 막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절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특히나 지난주 우리 시장 내 환율의 움직임이랄지 뭐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이랄지 GDP 대비 외국환 보유고랄지 이런 전반적인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유동성일지 안정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외국인들로 하여금 굳이 버림을 받을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사실상 대내적인 이슈는 어찌 보면 북한과 관련된 이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상당히 펀더멘털 중심의 반등 양상 지속 여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지금 악재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해외 쪽에 치우쳐 있다. 대외적인 상황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우리 시장 내 악재로 다가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호재로 다가올 것인지. 지난주 금요일 7,700억 원의 순매도 절대 하루치고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다수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려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과연 이를 어떻게 시장은 다시금 반영을 해나갈지 어떤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의 금리 인상, 물론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그 균형 양상을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그 변동성 부분으로 시장 내 여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결과치는 분명히 신흥국에 대한 통화 불안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관세 부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발효한다라면 중국은 어떤 대응 양상을 보이지? 일단 시장 내 발표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6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날 것인지 이러면서 미국도 한 발 좀 물러날 것인지 유예 기간을 갖게 될 것인지 안 갖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뉴스 플로우 분명히 챙겨봐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이번 주에 있을 글로벌 이벤트 하나 둘씩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요. 뭐 대다수 일단 22 통화정책회의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준입니다. 목요일 날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물 옵션 동심한 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경제 지표 발표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실업률 이런 그 경제 지표 사실상 지금 현재 이제 앞서서 있는 앞으로 다가올 부분이 9월에 FOMC 회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것으로 대다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여부 이런 다수가 그런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야기가 더 거세질 것이냐 안 거세질 것이냐 그나마 다행인 부분 중국의 8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흑자 중국의 무역 흑자 부분이 월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예. 부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흑자 300억 불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부분은 어쩌면 시장 내 중국으로 하여금 상당 부분 자신감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숫자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러기에 중국에서의 CPI, PPI 우리가 눈여겨보고 미국에서의 CPI, PPI 눈여겨보고 아마도 중국보다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조금은 더 불안한 양상으로 다가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 이 부분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경제 지표의 어떤 그 확신, 가능성, 체력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믿음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시장의 하방을 막을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주춧돌이 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일단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라면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버팀목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뉴스플로우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리면서 대내적인 이슈와 대외적인 이슈 분명히 좀 나누어서 여기에 분명히 이제 뭐 종목별 모멘텀들이 이제 가세가 되겠죠. 이 부분 우리가 좀 챙겨보면 아마도 전체적인 이번 주 뭐 이렇다 할 이벤트 내진 이슈는 아마도 큰 이벤트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달러화의 어떤 그 방향성 계속 주목하면서 외국인들 수급 관심 가져야 되겠다 말씀 좀 드려봅니다. 예, 말씀해주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2천억 달러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공청회가 마무리가 됐지요. 이제는 미국의 관세 부과 발효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또 중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해요. 일단 뭐 당장 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예.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당 부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 달러 그리고 추가적으로 2,600억 달러까지 지금 얘기하는 상황. 이 이야기는 어찌 보면 2천억 달러, 2,600억 달러를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이유 자체도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2천억 달러에 대한 발효가 사실상 당장이 아니라 조금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오히려 협박을 중국에 대한 협박의 수준을 높이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당장 내일 당장 2천억 달러가 발효가 된다라면 굳이 2,600억 달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게 되면서 조금 좀 장기화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으로 분명히 끝날 가능성은 없다. 2,600억 달러가 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어떤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은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전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을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해서 점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글로벌 경기 그리고 원가 부담률의 상승.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반영이 되면서 물가 상승엔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지만 긍정적인 어떤 그 일시적으로는 긍정적인 어떤 그 수치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소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비싸진 가격 부담 때문에 소비의 둔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경기에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150여 개 단체하고요. 미국의 주요 기업들 원가 부담 부품 조달할 시간을 좀 다오. 부품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조달할 아니면 부품과 관련된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 180일 유예기간을 좀 달라라는 이야기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지금 당장 공청회를 마감한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유예기간을 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뭐 이번 주에 부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역 이슈에 대한 장기화 이야기를 앞서서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화. 왜 장기화가 되면 좀 불안한 그런 상황들 좀 더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악화될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일단 첫 번째 신흥국에 대한 통화 우려감 확산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중국의 위안화 지금 뭐 그나마 절상적으로 조금 좀 중국 정부의 인민은행의 노력에 의해서 위안화 절상적으로 좀 방향을 틀어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위안화 약세 가능성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나면 위안화의 약세 가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신흥국 통화 아르헨티나의 페소도 마찬가지고요 터키 리라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터키 리라화가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든 양상이 벌어졌느냐 미국의 관세 부과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전철들이 계속해서 시장으로 우려감이 확산되었죠. 그럴 부분들 분명히 시장은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10월 한 14일, 15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 보고서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지난 4월 환율 보고서 발표 시 중국 환율 조작국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긴 했었는데요. 무역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불똥이 다시금 환율 쪽으로 옮겨붙을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10월 중순, 하순 아니면 빠르면 다음 달 추석 지나고 이제 그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10월 초부터 사실상 어찌 보면 무역하고 환율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 간 긴장이 극대화에 달하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대외적인 이슈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대내적인 종목, 대내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슈 중심의 대응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특히나 전반적인 중국의 소비랄지 예. 그리고 우리 시장 내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랄지 이런 부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립니다. 예, 이슈 분석을 통해서 투자 방향까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도 여쭤볼 거고요.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8월 하순부터 지난주 중반까지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었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매도세가 거세졌거든요. 그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일단 매도에 거세진 배경. 일단 세 가지 정도로 이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요 IB의 리서치 보고서에 의한 어떤 그 시장 움직임이었다라고도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가 업황 둔화 예고. 근데 업황 둔화에 대한 예고는 어제 오늘 얘기는 분명히 네.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한 반박 자료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반도체 가격이 사실상 하락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저사양 제품에 대한 가격 하락이고 고사양 제품은 여전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공급은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공급과 수요의 어떤 그 미스매칭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D램, 고사양 제품, 뭐 낸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고사양 제품들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죠.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그 중에서 특히나 고사양 제품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 부분이 사업 보고서 특히나 분기별 실적 보고 실적 발표를 할 때 우리가 주로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앞서서 좀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장기화가 되다 보면 결국은 원가 부담으로 모든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둔화 이런 부분들이 예고가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 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빵 주식들 에 대한 어떤 그 기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들고 있다라는 점.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이런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빵 주식들에 대한 주가를 하락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다들 알고 계시죠? 빵 주식들의 하락은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주가에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그다지 좋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우리 시장 내 삼성전자랄지 SK하이닉스랄지 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나쁘게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수요의 급반등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주가의 급반등, V자 반등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펀더멘탈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들의 지금 PER 4배가 채 안 되는 그들의 PER 생각을 해보고요. 반도체 전체 평균 PER이 불과 4.6배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시장 PER이 한 9배, 9.5배다라고 생각, 이게 절반밖에 안 되는 PER.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고민을 해본다라면 여기서 더 내려갈, 펀더멘탈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역시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전망치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단 뭐 공격적인 행보는 아니다 할지라도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4차 산업, 뭐 올 초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서서히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 그런 과정들 속에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야 될 텐데 이 부분 모멘텀으로 다가오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뭐 하나 둘씩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실적의 우상향 쪽에 대한 기대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좀 중근 장기적인 어떤 그런 접근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이슈입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히나 금주에 남북경제협력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4월에 있었던 회담 때와 비교를 해본다면 증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까요?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네. 우리 시장 내 아마도 이번 주쯤 좀 불안한 부분들, 대외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믿을 구석은 오히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멘텀이 아니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점. 18일에서 20일, 3일 동안 지금 열리게 되어 있는 그런 예정 상황. 그러면 이번 주, 그로부터 한 2주가 지금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들. 지난 4월 때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한 2.5%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예. 이번 주, 그보단 조금 좀 모멘텀이 좀 덜 하겠죠? 왜냐하면 항상 모멘텀은 첫 번째 나 시장에 이게 더 뻥 터졌을 때가 모멘텀이 많고 네, 두 번, 세 번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모멘텀은 점차 좀 둔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그러면 어찌 보면 뭐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현대 로템, 현대 건설. 또 뭐 주가 지난주 좀 오르긴 했었으면 전반적으로 그래 큰 과거와 같은 그런 큰 주가의 상승은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은 이제 점차 이런 변화에 대한 그리고 이 실적에 반영되는 수순에 대해서 그 시간차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는 좀 합리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점차 시장이 변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다. 하지만,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구체성이 다소간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 지속성에는 조금 좀 제한이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겠냐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속에는 결국에는 아주 중장기적인 대안이거나 아니면 초단기적인 대응으로밖에 우리가 남북경협주는 생각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금주 시장에 이제 또 이만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전해주시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대외적인 네. 변동성은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놓자. 대외적인 변동성, 통화 변화의 가능성, 소위 말하는 금리 변화의 시장 다시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예고되어 있는 9월 미국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미리 사전적으로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달러화의 강세를 그 유로화의 강세로 조금 좀 눌러줄 수 있겠느냐 여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건 여전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격화 가능성. 점차 금액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사실상 금액이 커져감에 비해서는 시장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폭발, 대신 어느 순간이 되면 상당히 점진적으로 확대 양상으로 시장 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알로 좀 드려보고요. 이를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외국인의 수급일 텐데, 예. 외국인 수급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시장은 결국은 환율 시장이더라 라는 부분 분명히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통화의 변화, 환경의 변화, 환율 시장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다. 대내적인 이슈 역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낙폭 과대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추석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프리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될 것이고, 10월 초부터는 실질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는 점, 3분기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환율의 변화가 실적에 상당 부분 영향을 이번 3분기에는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고, 그 어느 때보다 지난 1분기 2분기 때보다 환율의 변동성이 가장 크게 가장 예민하게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어닝 시즌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여기에는 IT 바이오 화학 조선까지도 실적 체크 분명하게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 변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일시적으로 좀 가져가다가, 사실상 지난주 지지난주 외국인들 수급이 다시금 풀려나가면서 성장주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금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의 거센 매도세로 인해서 성장주가 다시금 주춤하는 것은 아닌지 투자 심리에 명확한 지금 현재 스탠스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 아직 성장주일지 가치주일지 명확하지 않, 다소간 좀 혼돈 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투자 심리 흐름에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앞서서 결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는 특히나 경제 지표의 발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랄지,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 특히나 생산자 물가 지수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과연 관세 부과의 영향을 얼마나 받았는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관세, 추가 관세에 부과에 따른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 부분을 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 발표가 서서히 지금 이번 주에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3분기 흔들리는 시장 실적이 그 답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3분기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좀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신승용의 시그널 라우 시간을 통해서 한 주간 증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 분석과 함께 투자 조언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의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수익을 위해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할 예정입니다. 탑픽 주 공개할 거고요. 오늘은 신일섭 소장, 손효루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향입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맑은 가을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상태도 청정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아침에는 서늘한 반면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 모두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위성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이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수원 28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가 내리다 오전에 그치겠고 낮 기온은 22, 23도 선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8도, 대구는 26도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